앞서 유아학비 지원과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. 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를 넘어 전 세계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 환경 개선과 육아비용 경감과 같은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미래가 보장된 맘 편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